지금 6월 달에 이제 수급 주체별 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요. 지금 수익률에 있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선방을 한것 같고, 네. 이제 근데 기관과 개인들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13일까지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일단 지금 수익률은 개인이 마이너스 4.2%. 지금 아마 계속 이어갈수록 조금 좀 위축이 더 되겠죠. 네. 게다가 그나마 외국인들이 0.2%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선방했다라는 정도고요. 네. 기관도 손해봅니다. 마이너스 2.5%대 정도로 손해를 보는데, 그럼 이제 산 종목들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뭐 표에서도 나오겠지만, 네. 개인 쪽에서 가장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네. 지금 손실이 큰데도 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놓지 못하고 있고 더 살까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사왔기 때문에 그때 산 단가가 8만 원이다. 지금 6만 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싸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싸 보이기 때문에 사는 것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물타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시류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아유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또 배당도 주니까, 근데 배당은 하락할수록 또 그대로 기존 배당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네. 더 나오게 되겠죠. 또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네. 근데 그런 몇 가지 사실을 보고 나오는데, 저희가 정작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트렌드에 지금 벗어나 있다는 것들. 네. 그리고 또 경기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것들.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보통 보면은 사이클을 먼저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단순히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경우가 2018년도 한번 그랬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밀렸거든요. 이런 선반영되는 사이클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 그러니까 네. 참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을 대할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저희가 쉽게 단순히 싸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게 아닐까 네. 쪽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다시 합니다. 한번 이번을 계기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투자에 있어서는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오늘 장에도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시총 10위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폭이 크겠단 말이죠. 네. 이쪽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쪽도 거의 비슷한 네.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솔직히 지금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비싸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비대면이다 아니면 또 온라인이다 이런 쪽으로 나와서 플랫폼 업체들이 그대로 어떤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그때 네. 나왔던 어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뭐 PR 뭐 50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할되기 전에는 거의 뭐 90배, 100배까지도 갔었던 네. 상황들인데 지금은 일단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때 수준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보다 30배 정도까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저희가 과거 2019년대 팬데믹 나오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를 바라볼 때 정도까지 지금 네. 내려온 상황들입니다. 밸류 수준은.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올해도 성장합니다. 적자는 회사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즉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에는 안 좋다라는 논리와 함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이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네, 밀리는 정도, 네, 네. 어떤 독특하게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서 아마 네이버 카카오는 네. 그래도 선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 지금 이 시점에서 대형주를 많이 이제 담으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좀 쓸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건데 네.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뭐 선방했다는 정도의 지표긴 하지만 네. 여기서 어떤 뭐 좀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래도 선방했다고 나오는 뭐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네.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헷지를 잘했다는 헷지 거죠. 잘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상단부에 보게 되면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덱스 2X 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그 두 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단부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갖췄다는 거. 거기다가 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약간 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네.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나오는 SK 이노베이션 네. 같은 종목들이 정유 쪽이 좀 더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 그나마 약간 방어주 성격 쪽에 KTNG 같은 경우 들어갔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거기 맞추는 역할을 좀 했다는 게 외국인과 기관과 또 개인과의 차이겠죠. 개인은 반대로
레버리지를 씁니다. 레버리지라고 네.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했을 때 수익이 커지는 이런 쪽을 오히려 반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방향에 대한 타격들이 더 커지는 게 지금의 네.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 중에 뭔가 개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대응 전략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세에 좀 순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까? 이런 것보다 아니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빠지겠으니까 네. 또 하락하는 걸 베팅해볼까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ETF 방향성을 가진 ETF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좀 그래도 트렌드와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무조건 우량주니까 싸게 사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시장에 지금 움직이는 방향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오히려 속속들에서 특히 지금 당장은 아마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이제 2분기 실적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전쟁 리스크로 통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의 비용들이 높아지는 것을 그대로 기업들이 안게 되고 게다가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파들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인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네. 지금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